딱 듣고는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본도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모든 거는 서울 거입니다. 근데 서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경기도로 놔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세포는 단길이 빼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 이거 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10월 30일.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간담회에서 교통대책을 넘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분리가 되면 사실 김포시가 섬이 됩니다. 경기 남도와 북도는 사실 이질감이 있어서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가 서울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로 나뉠 때 김포는 어디에도 속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포 시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과 생활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라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것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다른 도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더 확장한다면 도시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리시도 환영 입장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표 이틀 뒤 경기도 지자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구리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편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일부 구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구리를 서울로 가자! 가자! 구리를 서울로 가자! 발대식 후 서명운동을 벌이는 시민들. 구리가 서울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아줌마보다 서울 아줌마가 낫지 않아? 나 서울 가면은 경기 아줌마가 왔다고 차비 줘. 아, 그러세요? 모임에 가면은 불쌍하다고. 너무 땅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서울 근교이면서 너무 그거에 너무 차이가 지니까 광진하고도 붙어 있고 사실 광진하고도 전에는 통합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문화재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동구리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작업도시를 하기는 머나먼 일이고 하루빨리 가까운 인접 시군과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 구리는 서울 4개 구와 맞닿아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도시입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나섰습니다. 경기도를 탈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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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우리는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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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위례동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2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2기 신도시로 조성돼 10여 년 전 입주를 시작한 위례 신도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 생활에 여러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송파구가 되겠더라. 송파구 위례동. 요 뒤에가 우리 하남시 위례동입니다. 똑같은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하남시가 되겠고요. 하남시는 저 위에까지 도로를 경계로 저 땅이가 하남시입니다. 그 옆에 마주 보는 데가 지금은 이제 성남입니다. 성남시 위례동.
하남 시민은 등기 우편을 못 받았을 경우 길 하나만 건너면 우체국이 있는데도 이곳에서 우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인 하남 우체국에 직접 가야 하는데요. 서울 송파 우체국보다 시간이 두 배나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저희 단지 사례로 들깨가 한번 출현을 했어요. 남한산성이 있어가지고 들깨 세네 마리가 출현을 해서 걔들이 알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야 송파에서 단속 나왔네? 하남으로 길 건너가야지. 하남시청 신고를 하면은 하남시청에서는 아 거기는 송파구청이니까 송파구청에 전화하세요. 송파구청에 전화하면은 아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애들이 길 건너가서 거기는 하남시로 넘어갔어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세 개 지자체가 합동작전으로 들깨를 잡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무장공비 대간첩 작전하는 줄 알아요, 진짜. 이 똥개 세네 마리 잡는데 세 개 지자체가 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예요, 이게. 무엇보다 가장 불편한 점은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서울 학교를 두고 더 멀리 떨어진 하남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하남 시민들은 약 12만 명이 사는 위례 신도시가 서울 송파구로 통합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위례시 아니면 서울시 위례구 이렇게 해서 저희 단일 선거구 단일 행정구역을 원하거든요. 근데 송파 분들이 또 경기도 위례시로는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송파로 간다는 거고요. 위례 신도시가 하나의 원래 송파 신도시로 원래 계획됐던 것이고 그래서 강남 대체 도시라 해가지고 평수도 되게 다 넓어요. 강남 대체형이라 해가지고 넓은데 원래 목적이 우리가 첨단 생활권이 다 서울을 기반해서 송파 신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원래대로 송파 신도시로 돌아가야 된다. 북위례에서 송파구에 속한 아파트와 하남시에 속한 아파트는 분양가를 감안해도 시세 차이가 납니다. 학군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39하고 여기 39는 가격 차이가 여기는 매매가 최저가로 나와도 17억 정도가 나요. 매매가가. 그럼 여기는 13억 정도 나오니까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차이 나니까 시가가. 그 정도 차이를 낼 건 아니죠. 대부분 땅따먹기를 했는데 서울에 편입되냐 하남에 편입되냐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지. 땅이 붙어있는데 하남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송파구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아마 다 억울하겠죠. 사실 송파도 60년 전에는 경기도였습니다. 1963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서울로 편입된 겁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든 1960년대. 인구 분산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의 중심을 강남으로 옮기겠다고 천명하고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개발은 다시 인구 집중을 부추겼습니다. 주소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부동산에서 큰 위력이 발휘됩니다. 토지 용도가 같아도 서울 땅값이 경기보다 최대 약 2.4배 빨리 오른다고 합니다. 이른바 메가 서울 정책은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욕망을 자극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막느냐? 못 막아요. 너 오지 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와봐야 별거 없어. 네. 큰 차이 안 나. 그러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정치가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욕망을 뒤에서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민 1등 국민, 경기도 국민은 경기도 도민은 2등 국민, 그 밖에는 3등 국민. 이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3등 국민에서 2등 국민으로 또 1등 국민으로 이렇게 편입해 주는 것을 정치적 거래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난달 2일 국민의힘은 인접도시에 서울 편입을 추진할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명칭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후 세미나를 여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맡았습니다. 제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렇고 강주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는 왜 서울을 키우나? 서울이 조금이나 막 질투를 해요. 맞죠? 서울하고 지금 도쿄 비하면 3.6배거든요.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면적이. 그래서 서울이 더 커져야 된다. 서울이.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나라의 행정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진 시민들의 질문.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컸습니다. 집값을 보더라도 강남에 비하면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5대 1, 6대 1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집주냐? 재개발이냐? 재개발도 빨리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센터에서 내가 집주를 하면서 재개발 할 수 있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둘 다 하면 되는데요. 근데 서울 편입되면 재건축이 더 빨라지겠죠. 더 좋아집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역시도 서울의 편입이 될 경우에 를 대비해서 이런 건립들을 풀면서 협상이 가능하겠죠.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된 고양시. 서울로 편입되면 그 혜택이 줄어드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특례시의 특례가 없어진다냐? 특별시민이 되는데 그거는 특별시민이 될 거냐? 특례시민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이 되면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택은 여러분들께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 네 곳과 함께 공동연구반을 꾸려 그 효과와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메가 서울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뭐 편입되든 안 되든 뭐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크게 관심은 없으세요? 네. 아, 저요? 네. 저는 뭐 별 관심은 없는데. 네. 아, 서울에 너무 한꺼번에 걸리면 안 좋지 않을까요? 별로 안 좋죠. 반대고 찬성도 아닌데 그냥 황당할 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다 거둘 수 없었다니까. 서울 확장 정책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는 이른바 대수도론을 주장했고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수도권을 묶는 광역 서울도를 언급했습니다. 모두 선거철에 나왔던 공약들인데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가장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김포시입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김포 시민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메가 서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에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춘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장의 발언에 반발한 김포의 한 시민단체가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장은 김포 시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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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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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다!
민 전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생활부터 하신 분이 방해하는 발언을 하시면은 저희 김포는 뭐 거의 죽으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장성구하고 똑같습니다. 금산 그 가도 그 고향 친구들 만나고 가면은 아 김포에 산다 그러면 김포가 어디요 그러는데 아 서울시 김포구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유 그럴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우리 김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서울로 가는 걸 희망을 합니다. 서울시라는 브랜드가 엄청 가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를 같이 공유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서울시의 어떤 구보다도 사실은 김포구가 열악할 텐데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인프라도 깔아주고 교통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우리는 대학병원도 없어요. 대학병원도 좀 그 저기 세워주고 이러지 않겠느냐. 신도시 개발로 인구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김포. 서울로 출퇴근하는 3, 40대 직장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김포와 서울을 잇는 교통대책은 부실했습니다. 4년 전 개통한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지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오전 7시 반, 제가 직접 김포 골드라인을 타봤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 어깨를 펴기도 힘듭니다. 열차 내 혼잡도는 최고 290%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정원의 3배 가까이 탔다는 뜻입니다. 오, 고생했어요. 와, 이제 숨이 쉬어지는데요. 아,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겉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가슴이 아파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일 아침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김포 시민들. 그리고 제 옆에서 정말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게 탈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무섭기는 하지. 근데 출근은 해야 되니까. 예, 김포 환경이상 지금 하선 도착한 열차에 그 응급 환자 있다고 합니다. 네. 구조단에 인계해 주세요. 네, 수신했습니다. 취재 중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급 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식은땀 나고 어지러운 거였는데 이렇게 열차 안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많게는 거진 10명에서 11명, 12명 정도까지 발생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사람이 내리면서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심한 것 같고요. 올해 4월부터 김포 골드라인 역사에는 출근 시간에 구급대원이 상시 배치돼 있습니다. 애초에 역사 승강장이 2량짜리 꼬마 열차에 맞춰 설계돼 있어 이제 와서 열차 규모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이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후 전세버스와 버스 전용 차로가 도입됐지만 열차 내 혼잡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 김포 시민들은 그 무엇보다 교통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포 골병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골병 드는 라인. 왜 그런 별명이 붙어졌어요? 사람들을 타고 진짜 골병 드니까 그런 별명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 편입보다는 그냥 5호선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분산을 좀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편입 말고 그냥 5호선 연장을 해주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난해 말 김포가 강서구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시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달라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5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병수 김포시장. 그이 끝난 노선을 이제 금단에 자꾸 이제 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조금 질리하게 되고 있는 뿐이고요. 서울로 이제 뭐 되면 사실 교통이 더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려한 건 아니에요. 5호선 문제가 뭐 흐지부진해가지고 뭐 서울을 꺼냈다 이건 아니고요. 지하철 5호선 연장은 2조 원이 넘게 드는 공사입니다. 현재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고 나머지 30%를 경기도와 김포시, 인천시가 나눠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이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5호선 연장이 어려워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예산이 있느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도봉구라든지 신설동이라든지 그 신도림 쪽 쪽에 경찰차를 네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수년차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서울시가 그 서울시민 세금을 갖다가 우리 김포시의 5호선을 위해서 갖다 부어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5호선 연장은 그 수요와 경제성, 그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경기도일 때는 안 되다가 서울로 편입되면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이 발표되기 전 김포시는 주민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 보도 다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국부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준비되면서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서 다 있어요. 있는데 외부 용역 보고서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주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용역은 안 받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왔던 거고요. 그러나 김포시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1년 넘게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국토부도 몰랐고 당사자인 김포시민 대부분도 몰랐습니다.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주민들도 우리 김포의 편입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가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특히 시의 재정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가 가지고 있는 1조 5천억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작아지면서 김포는 대단히 많은 재정상의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김포시의 2023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될 경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50% 등이 서울시세로 전환되는데요. 그로 인해 세수가 총 3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행정에서의 권한들이 상당한 부분이 서울시로 또 넘어와요. 하다못해 도로 관리와 관련한 것들도 일정 큰 도로들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먼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서울시의 하나의 자치구로서의 역할로 대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재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에 대해 김포시는 어떤 입장일까? 김포시가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세수가 감소해도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거란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의 장점 중 하나로 교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적용되고 서울 시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가능해져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김포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학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5호선 때문에 일부러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단 정시로 가는데 전체가 다 2, 3 정도에서 다 버싱되어 있었어요. 근데 걔가 X를 가더라고요. 근데 일반 전용은 전혀 아예 언더지 못 낼 레벨이거든요. 아니 2차대가 났을 때는 이 지역의 부모님들은 좀 반대하시죠. 현재 김포시 관내의 읍면에 살면서 관할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면 농어촌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를 통해 대학에 간 학생은 228명.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읍면이 동으로 바뀌어 특례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있어서 저 이사를 온 상황이기는 한데 5살.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대학 갈 수 있게끔 차라리 이제 농어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선생님도 이제 서울 편입을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죠.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고촌읍 아파트 단지 내 학부모들이 술렁이는 상황. 다른 읍면의 농촌 지역 주민 중에도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4대째 김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주민. 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에 반대쪽이 훨씬 많다고 느껴져요. 서울에서 김포시를 편입을 한다는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일 거다. 그리고 지하철 기지, 건설 폐기물장, 화장장이라든지 좀 기피하는 시설들 김포로 다 오지 않겠나. 다 외지변들이 있죠. 농촌 지역으로 오겠지. 예, 오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피시설을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의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서울시 편입돼서 우리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좋을 게 뭐 있어. 세금 그런 건 더 나올 텐데 지금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원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고촌읍이거든요. 고촌읍인데 그 시골 이미 시골이라서 받는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보이네요. 건강보험료 감면부터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 서울 편입이 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특위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서울시 김포구로 이름을 바꾼다는 내용. 다만 6년 뒤인 2030년까지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비롯해 읍면 주민들이 받던 혜택이 유지됩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급작스러운 통합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특례에 대한 문제, 또 자치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는다면 무늬만 서울이고 실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서울에 그 김포시와 같은 신도시가 붙어있는 지역들 이쪽에는 모두가 다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다른 도시가 다시 또 합병된다면 또 그렇게 할 건가요? 그렇다면 김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경기도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 시민의 61.9%가 반대했습니다. 이후 김포시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주민투표를 통과하거나 경기도와 김포시, 서울시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기도가 찢어발겨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구가 좀 적은 외곽의 어떤 지역들만 경기도로 남는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그것을 동의해 주겠습니까? 각자가 너무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정신, 하나의 철학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무성하게 막 서로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아, 이거는 무슨 떳다방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떳다방이라는 게 굉장히 얄팍하고 진지하지 못한 그리고 책임감 없는 정치를 저는 떳다방식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